미안한데 너 이다정이랑 좀 사귈래? 뭐예요? 사귈래 청만해. 적당한 순간에 헤어져도 돼. 별 소리를 다 들었지. 걔 아버지가 네 인생의 키를 쥐고 있어. 엄마, 정신 차려.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? 큰엄마를 끝장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다정 아버지가 알고 있다고. 큰엄마가 회사 가먹고 다 먹게 생겼어 지금. 그럼 너한텐 국물도 없을 거야. 국물이 있든 없든 그건 큰아버지 재산이야. 큰엄마만 아니었으면 큰아버지 널 자식처럼 생각했었어. 기억 안 나? 엄마. 할 줄 아는 건 음식밖에 없는 맹한 여자처럼 엄마를 속였어. 저런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사생결단을 내고 큰아버지 결혼 말렸을 거야. 나 이래야 돼. 너라도 엄마를 도와줘야지. 나한테 누가 있니? 이다정이랑 사귀는 척해서 그 비밀이라는 걸 폭로하게 하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? 그럼 뭐가 엄마를 도와주는 거겠니? 그렇다면 엄마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. 미안해요. 여기 처박혀서 일이나 하지 말고 차라리 클럽에나 다니면서 놀아. 그럼 또 아니? 속 없는 부잣집 딸년이라도 하나 걸려들지. 아니 이다정이 얘는 일을 버려놓고 집고사기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니 대체? 전화는 받던데요. 아버지가 집 밖에 못 나가게 한대요. 대체 무슨 일을 시킨 겁니까? 경수와 김영신이 이상한 사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라고 시켰다.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? 간편식 시리즈를 성공시키려면 별 수 없잖니. 고모님 제발 이성을 차리세요. 이성을 차량하면서 내 아들을 강정권 아들로 만들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줘 그럼.